네, 안녕하세요. 래피캅TV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이 요 머큐리얼 베이퍼 에어줌 버전 에어줌 머큐리얼 15. 그러니까 뭐 베이퍼는 아마 이게 이제 15번째 제품인 것 같은데 요 제품에 대한 리뷰입니다. 예, 리뷰인데 요 제품은 이미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라이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한 개의 첫 번째 라이브는 제품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디테일들을 살펴보는 부분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낮에 리뷰한 거는 이 나이키 에어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줌의 작용이랄까 아니면 줌의 기능적 역할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라이브를 잠깐 해드렸는데, 그런 리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전 리뷰 때 저희가 리뷰를 하고 나면 많은 이 리뷰어들이 이 축구화에 대해서 물고 빤다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물고 빨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뭐냐 했을 경우에 줌 에어백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로 이제 몇몇 리뷰어들이 리뷰를 할 때 줌이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 발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아무래도 쿠셔닝이 기본이기 때문에 줌이란 장치가 에어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이제 그 리뷰를 보면 다른 분들의 줌이 있음으로써 이제 착화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증가된 걸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어쩌면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 딱딱한 그 기존의 딱딱한 FG 나이키의 이전 모델 이런 거, 물론 이게 이제 AG이긴 하지만 이런 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14에 이제 FG라든지 쉐브론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타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면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 에어줌이 4분의 3 길이 레잉으로 들어가 있는 이쪽이 조금 더 발이 푹신푹신한 요소들이, 그러니까 쿠셔닝이 느껴지는 조금 부드러운 착화감이 느껴지겠죠. 문제는 그게 과연 축구 선수에게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냐 아니면 마이너스에 대한 요소이냐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를 전문적으로 해봤거나 아니면 축구화를 전문적으로 사용해본 다양한 제품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나이키 에어줌이 축구화에 채용되고 나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점 때문에 이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나이키 에어줌, 나이키 뭐 에어,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기백, 공기주머니, 에어 챔버가 들어가 있는 공기백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역사는 오래됐어요. 나이키 필라이트 사장이 77년에 그 항공 우주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 이름이 머리언 프랭클린 루딘가 하는 친구랑 77년에 만나서 신발 창에다가, 중창에다가 에어백을 집어넣어서 충격 흡수를 하도록 하면 어떠냐.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달나라 보내는 로켓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랜딩 시킬 때, 아니면 뭐 다른 걸, 그니까 뭐 뭔가 이제 그 충격, 어떤 거에 담을 때, 그 쿠셔닝 장치로서, 이제 에어백이,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것도 들어 올리거나 할 때도 이제 에어백이 사용되기는 해요. 옛날부터 있던 공법이어서.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신발에 적용하는 거를 그 당시에 있는 전 세계 주요 신발 브랜드 23개 브랜드에다가 이 루디치라는 친구가 그 제안을 해요. 사업 제안을. 에어백을 넣자. 근데 다 거절합니다. 다 거절하고 유일하게 필라이트가 관심을 보여서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 신발, 에어 챔버를 넣는 신발을 개발 토록해서 성공을 거둬요. 성공을 보던 최초에 이제 250개 정도 신발을 만들어서 육상팀에다가 주고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250개를 판매했는데 완판이 되면서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나이키 신발에 이제 에어백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에어백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안에 그 에어 챔버 안에다가 지소를 주입해서 공기를 탱탱하게 만든 다음에 그 공기 탱탱함과 동시에 그 백 안쪽으로 이제 파이버로 되어 있는 그 기둥 같은 걸 넣어서 그 사이에 이제 에어백이 잘 지탱이 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그 파이버가 그 눌러지거나 저기 뭐지 에어에 같이 그 충격을 받으면 눌러졌다가 다시 펴졌다가 하는 그런 신축성, 그 보건성, 탄성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신발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일반 뭐 에어맥스 운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에어맥스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에어 챔버의 두께가 두껍죠. 그래서 그 두꺼운 에어가 사용이 되고, 그게 이제 비저블하게 이렇게 보이면서 에어맥스 같은 데 사용되면서 그 두꺼운 공기층 에어백이 만들어졌는데, 주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 일반 러닝화나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신을 수 있는 캐주얼화에 집어넣는 것과 달리 전문 스포츠화에 적용을 할 때는 그 정도 두께는 그 전문 스포츠화에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마라톤화라든지, 그다음에 육상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축구화라든지 미식축구화라든지 이런 쪽에는 그 형태의 두께 그대로 쓰기는 너무 두꺼워서 전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압축시켜서 얇게 만든 게 이제 줌웨어인데, 그 줌웨어를 일단 그렇게 개발을 해서 다양한 스포츠 신발에 적용을 한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축구화에도 적용이 된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나이키 에어줌 아니면 그 에어, 여기 보시면 에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이 에어가 들어가 있는 신발들은 어쨌든 기본적인 특성은 쿠셔닝이죠. 그래서 최초에 이게 98년인가 96년에 만들어진 이제 리오, 이게 그 당시에는 광고를 상당히 했었습니다. 이 신발을 이안 라이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와서 그 TM4뿐만 아니라 이 제품도 광고를 많이 했던 제품인데, 요 당시에 나왔던 그 나이키 에어 리오 이 제품에 이 SG 버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FG 버전을 제가 사용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사용했는데 몇번안 신고 제가 버렸거나 누굴 줬을 거예요. 왜 그랬냐? 기본적으로 이 리오 축구화는 뭐 에어가 문제가 아니라 발볼이 엄청나게 넓고, 그다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왕벌 왕보 발볼러 이런 사람들이 신어도 될 만큼 발볼이 넓고, 그다음에 신발이 무겁고, 그다음에 이 패딩 같은 것들이 두텁고 가죽의 두께도 두껍고, 여기 힐도 굉장히 두툼해요. 두툼하고 여기 텅도 굉장히 두툼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두껍고 이런 느낌이어서 그 민첩한 느낌이나 경쾌한 느낌이 전혀 없는 축구화였어요. 그래서 FG는 신고 버렸고, 제가 이건 SG만 갖고 있는데, 에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그러면 에어가 이 뒤축에 들어가 있어요. 이 뒤축에 에어가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여기 이제 에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에어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보드에 있냐? 없어요. 보드에 여기 앞쪽에도 없어요. 에어가.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나이키에서 하나 만들면서 재밌었던 거는 뭐냐면, 인솔 보드를, 인솔에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 보이시죠? 이 연두색 보이는 부분을 왜 요렇게 만들었냐? 여기는 말랑말랑한데 여기는 약간 딱딱한 소재로 만들어놨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스터드가 있는 부분 보시면, 스터드가 있는 부분에 요것들이 딱 걸쳐지도록, 그래서 스터드 프레셔가 그 인솔을 통해서 발에 느껴지지 않도록 요 보드를 따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 쿠셔닝 소재랑 여기에 있는 소재가 다른 거죠. 서로 다른 소재. 그리고 다 서로 다른 소재이면서 스터드 프레셔를 없애주는 거. 그거를 여기다가 딱 요렇게 만들어놨는데, 요게 정확하게 이제 스터드와 매치가 되도록. 근데 웃긴 게, 그 뒤쪽에 에어를 왜 두느냐? 일반적인 경기의 이제 러닝 상식에서는 뒤축이 먼저 닿고 압축이 닿는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니까. 그래서 아식스 같은 경우도 그 DS 라이트의 뒤쪽 부분에 겔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겔들이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뒤꿈치부터 닿는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 축구에서는 사실은 뒤꿈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 구독자 모임에서 우리 그 프로 선수 출신 네, 다이슨님이 그 레슨 과정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잔발을 움직인다. 잔 푸트워크를 가져가고 스텝을 가져가면서 잔발을 움직이고 그 잔발에 의해서만 민첩한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 잔발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신발이 앞부분이고 뒷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발의 앞부분이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한 요소고 뒤꿈치는 발이 편하게 운동장에서 편하게 있음으로 해서 리커버리 그러니까 경기 중에 이제 근육을 과도하게 쓰지 않고 근육에 쌓여있는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발 뒤꿈치가 축구선수에는 사용이 된다 이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런 부 파트들이 이 뒤쪽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사실은 충격을 완화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 하는 거지만 왜 뒤꿈치는 중요하냐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쨌거나 발 뒤꿈치가 땅에 닿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축구화에서 에어줌을 써서 에어백을 만드는 거에 한계가 뭐냐 그러면 왜 이게 한계가 되느냐 축구는 많은 분들이 축구화를 사게 되면 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퍼죠. 어퍼가 뭐 부드럽다, 쫄깃하다, 뭐 텍스처가 있어서 끈끈하다, 아니면 뭐 발에 탁 맞는다, 쫄깃쫄깃하다, 온갖 종류의 수식어가 붙으면서 어퍼에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공을 차야 되는 신발인데 그 공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면들은 이런 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 전체 그리고 발을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덮어 씌우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자동차의 그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페라리든 뭐 포르쉐든 뭐 현대차든 뭐 벤츠든 기본적으로 그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차가 지면에 붙어 있는 경우 딱 달리 다시 말해서 움직이게 하는 요소는 바퀴고 결국 타이어죠. 그러니까 타이어의 성능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건데 축구화에 있어서도 현대 축구화에서 굉장히 조직적인 팀에서 플레이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볼 터치 횟수가 80에서 100회 정도면 거의 최고 레벨 수준의 패스 플레이가 가능한 팀의 플레이라고 보죠. 거기 선수고 그럼 한 경기에 80번을 내가 만약 터치를 한다. 근데 터치라는 거는 공을 딱딱 순간적으로 대는 그 타임인데 공을 붙여놓고 가만히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드리블을 하든 패스를 하든 딱딱 치고 트래핑을 하더라도 공이 와서 딱 맞는 순간에 그 순간만 발에 접촉이 되고 터치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순간을 1초라고 잡자고요. 1초. 실제보다 1초도 안 되죠. 0. 뭐 1, 2초밖에 안 될 거예요. 공이 닿는 순간에는 킥을 하는 순간도 맞죠. 킥을 공을 딱 때리면 떼는 순간에 그냥 공이 날아가 버리니까 머무는 시간은 사실은 없죠. 그 시간을 가정을 하면 축구 경기를 90분 동안 착용을 한다고 했을 때 60초 단위로 10초 단위로 계산을 하게 되면 90분이 6954니까 5400초가 되겠죠. 거기서 80초를 빼고 나면 5320초인가가 남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결국 신발을 신고 그라운드에서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거나 서 있거나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축구화에서 이 아웃솔과 그 다음에 이 바닥 두께 형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라운드화 타입에 맞는 축구화의 중요성을 늘 얘기를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공만 차고 스프린트만 할 때 이 스터드 역할에만 주의를 기울이지만 실제로는 이 신발을 신고 90분 내내 우리가 그라운드를 짚고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는 결국 이 아웃솔 플레이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쿠셔닝 장치가 있다고 하면 그게 없는 이런 딱딱한 제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다시 말해서 운동장 자체가 막 뛰어다니는데 딱딱하게 쿠션이 아무것도 없는 신발과 쿠션이 있는 신발 중에 뭐가 더 발이 편할까? 그러면 쿠셔닝이 있는 쪽이 발이 편하다고 누구나 답할 수 있어요. 근데 바닥면이 딱딱한 면이 아니라 천연잔디처럼 푹신푹신푹신해서 자연 쿠셔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운동장이다. 했을 경우에 신발이 쿠셔닝이 있을 때와 쿠셔닝이 없는 어느 쪽이 더 안정성이 높으냐 하는 부분이에요. 안정성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TF와 그 다음에 이런 스터드 제품을 구분할 때 TFI인 경우에 딱딱한 바닥면을 가정하기 때문에 미드솔 쿠셔닝 장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FG라든지 FG라 그 다음에 HG라 이런 제품, 스터드가 달린 제품들을 인조구장이 아닌 천연구장같이 딱 푹신푹신한 구장에 들어가서 신는다고 하는 가정을 하면 거기에는 대부분 다 쿠셔닝이 없는 상태죠. 스터드로만 지지를 하고. 왜 그렇게 만드냐? 자연 쿠셔닝, 천연 잔디가 주는 자연 쿠셔닝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쿠셔닝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가 이런 제품을 만들면서 쿠셔닝을 강하게 4분의 3 길이에 걸쳐서 길이에 걸쳐서 쿠셔닝을 집어넣을 때 아디다스는 오히려 딱딱하게 카본을 집어넣습니다. 카본을 하프 길이 정도로 집어넣어서 두 회사는 정반대의 길을 동일한 그라운드 조건에서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이 맞느냐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나이키의 컨셉과 그 다음에 디자인 컨셉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컨셉의 문제가 아니라 발의 안정성에서 어떤 쪽이 더 그라운드에 축구화를 신고 그라운드를 디뎠을 때 디디는 발의 안정성이 어느 쪽이 더 높으냐 하는 문제와 직결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 신발의 바닥에 쿠셔닝이 있게 되면 그 쿠셔닝은 발이 땅에 닿을 때 지금 이 축구화의 설계 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안쪽에 보시면 아티큘레이티드 그 에어줌이라 그래서 에어줌을 여러 가지 형태로 연결을 시켜놓은 구조다 이렇게 지금 나이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에어줌이 중간에 이렇게 분절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횡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이렇게 가로줄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올록볼록 올록볼록한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나이키 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 아티큘레이티드라 그래서 여러 가지 에어백을 연결시켜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요 움직이는 부분에 그 관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요렇게 에어줌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요 에어줌의 구조를 요 길이 방향으로만 한 게 아니라 횡 방향으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 나이키가 축구 선수들의 움직임에 있어서 발을 땅에 짚을 때 킥을 하거나 할 때 그라운드에 세우거나 아니면 방향 전환을 할 때 힘이 가해지는 방향에서 특정 부위에 힘이 더 많이 가해진다. 그 다음에 정지를 했다가 다시 스프린트를 한다든지 할 때 아니면 점프를 한다든지 할 때 발 전체가 골고루 동일한 힘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 더 많은 힘이 가해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보고 그거를 분절적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이 축구화에. 그래서 다양한 힘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에어줌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는 에어줌의 백의 텐션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에어줌이 이렇게 뒤쪽에서 봤을 때 에어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걸 관절적으로 이렇게 두세 번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나눠져 있긴 한데 그렇다 그래서 에어줌의 텐션을 서로 다르게 했느냐 전혀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텐션을 갖고 있는 신발이어서 나이키가 원래 얘기했던 대로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 움직임을 이 에어 챔버에 각각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그 충격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키가 얘기하듯이. 왜냐하면 줌백 자체가 갖고 있는 텐션이 동일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움직임을 갈 때 앞쪽 발에 가장 많은 충격이 가해진다. 그러면 여기에 그 쿠셔닝 정도가 가장 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사실 충격이 그렇게 많이 안 간다 그러면 에어백에
텐션, 에어백의 그 탄성 정도가 달리해야 되지만 나이키가 그렇게는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러면 에어백이라고 들어가 4분의 3 렌즈로 여기까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백이 발의 다양한 힘의 움직임, 힘의 이동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이키가 얘기하듯이 마치 에어백 이 자체가 있는 게 축구 경기에서 다양한 발의 움직임을 잘 커버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키가 얘기했듯이 만약에 에어백이 그런 작용을 할 수 없다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에어백에 여기를 만약에 우리가 에어백을 가정을 하면 특정 행위, 다시 말하면 발에 바깥쪽으로 힘이 쏠리는 쪽으로 체중이 실려있는 움직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에어백 쪽은 더 많이 눌러지고 여기는 적게 눌러지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발이 이 상태에서 수평 상태에서 그대로 힘의 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이 움직 스플레이트가 평평하지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에어백이 눌러지면서 그러면 이쪽 부분에 에어백이 눌러진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에어백이 반사장 힘이 많이 가져서 이 에어백이 이렇게 원상복구를 시켜주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눌러지면 눌러지는 대로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움직이면 다시 원상복원되는 정도인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기느냐. 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킥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방향전환을 할 때 힘이 안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 쏠림에 따라서 신발에 있는 이 미드솔이나 인솔에 해당되는 부분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발의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짚는 발의 안정성인데 짚는 발의 안정성이 훼손이 되면 정확한 킥을 보내거나 뭐 모든 움직임을 할 때 발이 어떤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한테는 두려움의 요소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해서 강한 힘이 가해지거나 운동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발목이 그냥 날아가거나 접질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점 때문에 예전에 나이키가 이 에어백을 테스트를 한 이후에 했던 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카본 같은 거예요. 아디다스가 지금 카본을 쓰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고 다시 말하면 그라운드의 영향성을 적게 받고 플레이트 자체가 지면에 닿았을 때 안정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스프린트 같은 걸 하더라도 특정한 쪽으로 힘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서 스프린트에서 퀵 리스폰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어질리티 반응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순간 반응을 할 때 그 어떤 부분이 쿡 들어가거나 쑥 들어가거나 옆으로 쏠리거나 하지 않고 일정한 그라운드 컨택성을 갖도록 하는 거 스테빌리티를 그러니까 발이 들어가서 안정성을 갖도록 하는 게 아디다스인 거죠. 다 웃긴 게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두 제품이 똑같은 FG 제품을 내면서 동일한 그라운드 조건에서 전혀 서로 다른 형태의 아웃솔을 선택을 했어요. 그 어느 쪽이 맞냐? 이쪽이 맞는 거죠. 왜야? 이 에어백이 들어간다는 거는 쿠셔닝과 그 다음에 쿠셔닝에 대해서 리액트 다시 말해 그라운드 반응을 통해서 어떠한 특정한 탄성 반응을 발생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탄성 반응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발의 움직임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특정 방향으로 힘이 쏠리게 되면 그에 따른 복원성을 다시 추가적 에너지가 소모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과학적으로는 뒤떨어지는 신발이에요. 과학적으로 뒤떨어지는데 왜 채용을 했냐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에어줌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처음 나이키가 이 축구화에서 사용됐던 에어리오 이 모델에 이어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24년 전 그러니까 98년에 나왔던 이 이탈리아 모델입니다. 이 정확한 제품명이 에어줌 이탈리아예요. 에어줌 이탈리아. 제품 자체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져서 여기 메이드 이탈리아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메이드 이탈리아라고 인솔에 들어가 있어요. 네, 24년 전에 만들어진 이 에어줌 이탈리아 제품이 왜 지금 중요하냐? 그 당시에도 사실상 풀레인지에 가까운 다시 말하면 발가락의 끝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부 다 줌백이 들어가 있어요. 에어줌백이 보시다시피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요소냐 이 축구를 이해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축구화에 여기 인솔을 보시면 인솔에 이렇게 홈이 파져있는 부분인데 이 홈이 파져있는 부분이 요 에, 줌 에어백에 볼록 솟아오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드 밑에 나이키가 이 1년인가 2년 전에 처음으로 에어백을 축구 관련 제품에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솔 바로 아래쪽으로 바로 에어백이 연결된다. 다시 말하면 보드를 거치지 않고 한다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런 제품들을 보면 에어줌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제품에도 줌웨어라고 명칭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인솔에는 아예 줌백 같은 게 아예 없고 신발 바닥 어딘가에다 넣어놨는데 이게 인비즈블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에어가 들어가 있다 해서 이게 만져보면 여기가 말랑말랑한 조건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이 에어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신발 인솔 아래쪽에 있는 이 보드 부분에 그대로 밀착이 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보드 아래쪽에 줌이 설치가 되어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나이키가 탈피한다. 이 방식은 탈피하고 그 다음에 줌을 더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고 만든 게 인솔 바로 아래쪽으로 그냥 보드에 그냥 관계 없이 보드에 해당되는 부분에 에어백을 설치한 케이스예요. 이게 그럼 이게 과거에 비하면 어떤 식으로 달라졌냐? 크게 이 줌 이탈리아 제품은 보시면 뭐 전형적인 이제 보드에다가 인솔에다가 에어백을 설치한 케이스죠. 그래서 리오에서 2년 뒤, 그러니까 저게 96년인가 그렇고 리오가 요게 98년경인데 98년경이 되면 리오에서 뒤꿈치 쪽에 들어가 있던 방식을 요런 식으로 변경을 시키는데 보시면 지금과 똑같이 20년 전에도 여기에 홈이 파져 있고 인솔에 여기에 에어줌백을 요런 식으로 설치를 해요. 요렇게 대신에 다른 거는 뭐냐? 이때는 신발 아래쪽 인솔 아래쪽에 보드가 이렇게 있었던 거고 현재 제품에는 보드가 없는 것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드를 하나 뺐기 때문에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그리고 보드에서 우리가 인솔에서 인솔과 이렇게 합쳐서 나와 있는 구조에서 보드의 무게만큼 여기 인솔이 들어가 있는 줌 빼기 들어가 있는 만큼의 그걸 드러냈기 때문에 무게 감소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보드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적인 쿠셔닝을 더 느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문제는 직접적인 이 축구화의 경우에 한해서는 직접적인 쿠셔닝을 느끼는 게 축구화 자체로는 아무 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로도 같은 경우에 이 신발의 쿠셔닝이라는 건 딱딱한 그라운드를 뛸 때 보조적으로 우리가 쿠셔닝이 있으면서 무릎이나 발목에 부과되는 피로도가 줄어드는 건데 축구는 기본적으로 천연잔디에서 하는 이 FG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에서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천연잔디용 축구화인 경우에는 사실은 추가적인 쿠셔닝이 있게 되면 발의 피로도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라운드가 굉장히 부드러운데 부드러운 신발을 신고 가게 되면 족저근막, 다시 발바닥에서 있는 이 근막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족저근막염 같은 게 빨리 온다고, 발의 피로도가. 뼈에도 영향을 주고, 뼈의 움직임에도. 그리고 뼈 밑에 들어가 있는 17개의 근육에 전체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족저근막이라는 근육의 막에 다 염증이 생기도록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줌이 있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일반적으로 쿠셔닝에 의해 발의 편함인데 그 다음에 줌 에어를 통한 탄성에 의한 움직임인데 빠른 반응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줌에 의해서 탄성 반응이 줄어들고 푹신해짐으로써 그 다음에 피로도가 더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모래 위에다가 볼링공을 떨어뜨리면 공이 툭 하고 꺼진다고요. 그죠? 근데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꺼지는 거죠. 꺼지는 이유는 모래가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인데 반대로 그 푹신한 구장에서 물건을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들어올린다고 할 때 힘이 더 들어가죠. 왜냐면 박혀있기 때문에 박혀있는 걸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을 뛰는 것과
그냥 트랙을 뛰는 것까지 어떤 게 더 힘드냐? 당연히 모래사장이 더 힘들죠. 근데 모래사장과 천연잔디를 두 개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힘드냐? 당연히 모래사장이 더 힘들어요. 근데 천연잔디와 트랙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힘드냐? 천연잔디가 더 힘들죠. 왜냐면 발이 들어갔다 뽑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에어줌은 단순하게 줌이 있기 때문에 발이 편하다라든지 쿠션이 있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이해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자, 이때 지금 나와 있는 실질적인 풀레인제, 풀레인에 해당되는 길이 정도를 갖고 있는 이 줌, 아웃 인솔. 이 인솔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신발을 이해를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24년 전에 나왔던 이 제품과 현재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인솔 상의 차이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어퍼 차이밖에 안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제품의 풀레잉에 해당되는 사실상 이 에어를 시간이 지나면서 안 쓰게 되느냐 하는 게 핵심이죠. 결국에는. 그리고 왜 카본으로 넘어가게 되느냐 하는 것들인데 요 정도 다음에서 이제 나오는 신발들을 보면 98년, 2000년 그 사이에 나오는 게 요런 에어줄 토탈 90이죠. 아까도 보셨듯이 이 제품도 에어를 인솔에 끼운다든지 그 다음에 뭐 미드솔 아래쪽에 보이드로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보드 아래쪽과 아웃솔 안쪽에 끼워서 여기에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말랑말랑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스터드 있는 쪽이나 앞 뒤쪽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에어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플레이트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스터드가 박히게 되면 이런 신발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보드가 지금 이게 저 신발 인솔 아래쪽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에어를 느끼기 힘든 신발이었던 거죠. 이런 제품도. 이 토탈 9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토탈 90도 이 제품도 역시 같은 여기에 지금 에어가 뒤쪽에 뒤축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인솔을 빼고 나면 에어의 모습이 어디에 설치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줌 에어가 보시면 보드 쪽으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근데 제품은 분명히 에어줌 토탈 90이라고 되어 있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많은 에어 제품들 운동화들과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축구화에서 이런 식으로 에어를 사용해서 끌고 간다 하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품도 줌 에어가 들어가 있는데 바닥상에 아웃솔상에서 비즈블하게 보이는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안쪽 면을 인솔을 빼내도 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레전드 1인가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상당히 웃긴 거는 지금 보시면 이 아웃솔 플레이트의 앞쪽 부분에서 끝부분까지 카본 같은 단단한 형태의 소재가 전반적으로 바로 홀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미 에어줌이 아니라 축구에서 중요한 거는 역시 짚는 발 아니면 플레이트 자체가 단단함과 그런 것들이 잘 유지가 돼야지 형태 안정성을 가져오고 움직임 안정성을 가져온다. 그리고 사용된 거는 이 뒤쪽에다가 쿠셔닝을 잠깐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여기도 딱히 없고 대신에 힐 뒤쪽에 요 쿠셔닝, 에어 쿠셔닝의 크기와 동일하도록 해서 여기에 홈이 들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이 저기 뭐죠? DM 머큐리얼에 들어가 있는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이때는 DM만 썼고 이때는 D만 제외한 어떨 때는 풀로 들어가고 어떨 때는 뒤에만 들어가고 어떨 때는 안쪽에 숨겨서 들어가고 이야기는 뭐냐 나이키가 이 축구화에 사용되는 에어줌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그 정의가 없었듯이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축구화의 어느 부분에 에어줌이 진짜 필요한가 현대 그라운드나 과거 그라운드에 비해서 또 그 다음에 축구 선수의 움직임 활동량, 모션 스터디를 통해서 분석한 내용들이 과거와 지금 계속해서 달라졌다는 얘기니까. 근데 축구가 결국 달라졌냐? 똑같죠? 경기는. 공도 똑같고, 잔디도 똑같고, 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킥을 하고 드리블을 하고 패스를 하고 트래핑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축구화는 에어가 풀로 들어가고 어떤 축구화는 암페만 들어가고 어떤 축구화는 뒤에만 들어가요. 뒤꿈치에만. 동일한 회사가 만드는데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거는 일종의 유행인 거지 과학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위과학이에요. 위과학. 정확한 오리지널 과학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제품이 나와도 이런 제품이 나왔을 때 에어줌이 들어가면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그게 선수들의 경기력에 플러스 요소로 작용할 만한 것들이 과연 있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 GX만 하더라도 이 당시에 지금 보시면 GX의 SG든 스터드가 이렇게 양쪽에 앞쪽에 두 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때는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풀레인지로 에어줌을 쓰고 그 다음에 스터드는 스터드대로 그냥 프레셔를 따로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냥 깊게 보드가 되어 있고 안쪽에 특별히 다른 에어가 사용된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에어가 어디가 들어가 있냐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디서 어느 만큼 들어가 있는지. 예상하기로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냐 하지만 보드가 이미 바닥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고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인솔에 의해서 이 SG 스터드들의 충격 정도 줄여주는 정도.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쿠셔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풀레인지로 사용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스터드 프레셔를 줄여주는 쪽이다. 블레이드 타이로 바꾸고 나서 이때처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나온 이 베이퍼가 이전과 비교해서 신발의 어퍼 부분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냐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요게 13 어퍼예요. 13 어퍼고 이게 14 어퍼고 이게 15 어퍼입니다. 13, 14, 15의 어퍼를 이렇게 만져보면 15, 13대가 약간 빳빳한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14에 오게 되면 여기에 뭐 메쉬에 들어가 있고 엔지니어도 저기 뭐죠? 그러니까 메쉬를 넣고 그 다음 니트에 넣고 그 위에 코팅을 하고 메쉬를 안쪽에 덧댔다. 그런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15로 오면서 케이지를 구성을 하고 어퍼의 두께를 얇게 하면서 케이지를 넣어서 신발의 전반적인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나이키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14와 15 사이에 어느 쪽이 더 홀드성이 높으냐 높은 구조를 갖고 있냐 하면 여기 안쪽에 지금 라이닝을 보시면 라이닝 전쪽에서 보면 이쪽에 있는 게 스웨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게 홀드성이 훨씬 높게 구성되어 있어요. 신발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케이지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 어퍼 전체 중에서 일부분 다시 말하면 이런 쪽 부분들에 아니면 이쪽 부분들에 살짝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정도를 가지고 14보다 더 홀드성을 높였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 13과 비교하면 어떠냐. 13은 인조 니트 니트에다가 코팅을 굉장히 과도하게 입혀져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어퍼가 상당히 빳빳합니다. 빳빳하고 이 빳빳한 만큼 역시 홀드성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신발 자체가 뻣뻣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 뻣뻣하다는 거는 이전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 이 제품 자체를 신고 익숙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발에 개별적 발에 잘 맞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퍼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고 과거 베이퍼와 비교하면 높은 착화성이 있기 때문에 신었을 때 편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발들이 계속 변화가 왔는데 여기에 지금 안쪽에 뭐 케이지를 구성을 했다 해서 신발의 홀드성을 높였다 어퍼가 더 부드럽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도예요. 지금 예를 들면 15와 14를 두 개를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렇게 만져봤다 그래서 이게 어퍼가 더 부드럽다 안 부드럽다 이게 어떤 쪽이 더 낫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똑같아요. 이거는
코팅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에어 로고를 크게 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니트의 텍스처 무늬의 패턴을 변경을 했다. 여기 이때도 똑같아요. 여기 이때도 사실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1번, 2번, 3번 뭐 들어가 있고 윙 들어가 있고 뭐 들어가 있다. 아무 필요 없다. 신고 나면 다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여기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는데 각각의 작용을 느낄 수 있냐? 발은 그렇게 못 느낀다는 거죠. 발은. 발은 그냥 신고 있으면 신고 있는 발바닥과 어퍼가 발을 감싸고 있는 전체적인 느낌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운동을 하면서 힘이 쏠린다든지 어떤 특정 부위를 밟았을 때 힘이 가해지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른 부분과 차별되게 느끼는 것 뿐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전반적인 신발을 신었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구체적으로 느끼냐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 그 나이키 니트 제품들에 대한 비판에서도 이 제품이나 사실상 사일로 차이가 없다. 무게도 차이가 없고 소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퍼의 텐션도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이키 축구화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품에 가장 최첨단 에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가장 혁신적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제품은 24년 제품을 모양이나 디자인, 색깔만 바꿔서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낸 거다. 그 이야기는 나이키 축구화는 시간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스터드의 모양이 트라이스타다. 아니면 새로 그 이전에 나왔던 여기에 14에서 사용됐던 스터드가 뭐 만약에 쉐브론이다. 그러면 쉐브론 스터드가 있고 스터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훨씬 천잔디에서 근데 이걸 또 인조잔디에서 신고 또 그립이 있다 없다 또 이런 바보들도 있어요. 보면 네, 아무 이거 뭐 인조잔디에서 신어도 괜찮다라든지 네.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이게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 스터드가 인조구장에서 괜찮을 수가 없는 스터드예요. 스터드 자체의 성격 자체가 소재나 이 강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이제 얘기들을 하겠죠. 어떤 바보들은 여기가 인조가죽 저기 뭐죠 그 에어백이 들어가 있어서 좀 푹신해졌으니까 이제 인조구장에서 쳐도 발이 좀 덜 아프지 않겠냐. 발이 덜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쿠션 충격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발 그 스터드의 아래 위쪽에 에어백이 있기 때문에 그 에어백의 움직임 유동성 때문에 발이 잘못하면 확 날아간다 접질리거나 해서 그런 위험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얌전하게 신고 한 시간 동안 운전했니 90분 동안 운동을 해봤더니 신발이 좋니 이런 것들은 그 선수 레벨에서 보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신발을 신었을 때 신발이 완전히 발이 밀착이 되고 그 다음에 발의 움직임이 여러 동작에 있어서 발의 흔들림이 최소화되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아주 예전에 초기 영상에 그런 얘기를 비유한 적 있어요. 역도화를 만들 때는 완전한 편편한 땅에서 역도화의 굽이나 바닥에 딱딱한 나무를 겹겹이 만들어서 무게를 들어올릴 때 무게가 신발 아래쪽으로 저 힘이 쏠리면서 신발에 변형이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 신발에 변형이 약간만 있게 돼서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사람 몸의 중심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역도화 같은 거는 뒤축이 굉장히 단단한 나무에 압축을 시켜서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원리랑 지금 이 신발의 그 기본적인 발이 지면에서의 안정성 어떤 상태로 안정성을 갖느냐 하는 거를 비춰보면 이 축구화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인 잘못 만들어진 신발이라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키 에어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러닝화 같은 건 사용이 돼요. 근데 그 러닝화는 왜 사용이 되느냐? 그거는 대개 러닝화는 딱딱한 땅을 기반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트랙 이런 딱딱한 데서 사용될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게 에어줌이든 아니면 에바든 파일론이든 루나든 쿠셔닝을 갖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루나, 에바, 그 다음에 파일론 아니면 에어백 아니면 젤이 사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에어백이든 이게 지금 에어백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만약에 에어젤을 넣었다든지 아식스 겔을 넣었다든지 아니면 뭐 파일론 스폰지를 깔았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에바를 중간에 깔았다든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스터드 축구화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날지 쉔크 강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TF를 신을 때 만족스러워 하지 못하는 신발 중창에 있는 쉔크 강성들이 단단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 풀레인지로 에어백에 들어감으로써 그 에어백의 두께만큼 움직이도록 하는 게 해서 킥 손실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좋은 경우냐는 거예요. 당연히 마이너스죠. 어떤 경우에도. 발이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이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신발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 기술은 이미 2096년, 8년을 거치면서 2000년 초까지 왔지만 이런 형태의 신발이 딱히 축구 경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멈춰졌고 다른 모든 브랜드들이 전용 스터드가 있는 제품에 한해서는 어떤 정도라도 어떤 종류라도 이 쿠션 양치를 쓰지는 않는다. 대신에 어떤 상황에서도 발의 흔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스터드 설계를 하거나 아웃솔 플레이트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선수들의 움직임이 있어서 정확하게 선수들의 움직임을 축구화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진화가 되어 온 거죠. 이런 거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제가 요 앞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즈노 일본 사람들이 미즈노 모렐리아나 네오에 들어가는 그 스터드가 이런 스터드와 비교를 했을 때 늘 똑같아요. 20년, 30년 전이나.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스터드를 만드는 공학적 기술,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게 만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현재 자기들이 채택하고 있는 스터드의 구조, 소재, 형태, 무게 이런 것들이 현대 축구 경기에서 요하는 요소,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만드는 것뿐이에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스터드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혹하죠. 이런 제품들을 보면서 역대급이다. 뭐 미쳤다. 이런 수식어를 쓰는 리뷰어들이 있어요. 그런 리뷰어들을 보면 모든 제품이 나올 때마다 역대급이에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역대급인 제품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축구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뭐가 나이키 같은 빅브랜드들이 뭔가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 나이키에 대한 환상이나 아디다스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처럼 축구화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처럼 그 제품은 그런 신기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기술의 실제적 성능, 실용적 측면에서의 그게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은 거의 없이 그냥 좋다. 이래 있어서 좋고 이게 편하고 그거를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얼파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 사람들은. 또 과거에 20몇 년 전에 풀레인지로 들어가는 에어줌이 사용됐는지 안 사용됐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면 이게 베스트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 5년경에 시작돼서 그 시점이 오게 되면 나이키가 줌을 쓰는 게 아니라 줌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카본으로 바꿔버린다고요. 카본으로. 왜 카본을 바꾸느냐. 단순하게 발에서 오는 리스폰스, 리액트에 관련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줌을 쓰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카본 탄성을 이용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갔었어요. 문제는 뭐냐. 카본의 두께를 너무 지나치게 만들어서 고탄성을 만들다 보니까 발이 엄청난 피로감이 생기는. 지금 나이키에서 나오는 신발 중에 카본이 들어가 있는 조깅화, 러닝화들 있죠. 그 러닝화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창이 되게 두꺼워요. 아디다스에서 나온 아디오스 프로인가? 그것도 그렇고 뉴바란스 퓨어셀도 마찬가지고 카본이 들어가 있는 메타 제품들 메타 스피드인가요? 아식스에 그것도 마찬가지고 나이키의 알파 플라이 넥스트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중창이 되게 두꺼워요. 왜 두껍냐? 카본이 원 레이어로 카본을 얕게 넣어서 그 탄성을 이용을 하는데 그거 하나 넣었다 그래서 발에 엄청난 추가적 피로도가 발생한다 이거 다 딱딱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완화시키느냐? 두꺼운 미드솔을 카본을 밑에 두고 중간에 두고 아래 위로 중창을 두껍게 눌러서
판석을 이용하셔서 발의 피로를 줄이게. 그러니까 카본이 들어간 운동화들이 그래서 무게를 아주 그 경량화 시키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알파플라이 같은 경우는 뭐냐, 동일한 두께의 에바나 파일론을 쓰는 것보다는, 루나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를 에어줌 백을 넣어버리면 그 공간만큼의 무게를 드러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앞쪽에다가 그 신발이 휘어지는 이쪽 부분에 에어를 다시 넣어놨어요. 근데 왜 거기 에어를 넣는 게 중요하냐. 역시 발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에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피드 마라톤 하는, 일반적인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발 뒤꿈치부터 닿는 러닝 자세를 배우죠. 근데 스피드 마라톤을 하는 전문 마라톤 선수들은 뒤꿈치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도움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닿는 것 자체가 기록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꿈치로, 우리가 하는 스프린트식의 마라톤 경기를 펼쳐요. 러닝을.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앞축이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앞축의 그 신발 전쪽, 앞쪽을 여기에 있는 요 움직임을 강화시키면서 피로도를 줄여주고, 근데 여기에 리액터 에너지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에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딱딱한 운동장에서는 당연히 그러한 쿠셔닝 장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딱딱하기 때문에 리액트를 이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지만, 반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푹신한 구장에서, 푹신한 천연잔디에서 운동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에어백이 추가로 들어가 있던 것 자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보시면, 나이키는, 저희가 이전에도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나이키 14가 나오고 GT가 나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나이키가 사일로상으로 이제 GT 그 다음에 베이퍼 그 다음에 뭐 TM 포지션도 세 개를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GT와 그 다음에 이 베이퍼는 이제는 거의 유사해서 뭐 어떤 게 뭐 스피드 사일로다 이런 구분이 사실상 없어졌다, 뭐 컨트롤이다 터치다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나이키 축구화는 니트럴 아마 축구에 사용된 게 한 2014년경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부터 현재 이 모델까지 2022년까지 약 8년 정도 기간에 걸쳐서 소재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코팅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긴 하지만 니트라는 기본적인 털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같은 기간에 아디다스는 스피드 플로우나 고스티드 사용되어 있는 마치 실리콘 러버 같은 특이한 소재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메시스에서는 우븐 천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고, 푸마만 하더라도 최근에 매트릭스사에서, 프랑스 매트릭스에서 만드는 그 극세사 특수섬유를 사용을 해서 신발 울트라 같은 신발도 만들고 해왔는데, 유독 지금 나이키만 새로운 소재, 어퍼 소재도 개발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웃솔 설계나 아니면 미드솔 인솔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뭐냐, 니트에다가 어떤 식의 패턴 무늬를 변경시키거나 아니면 신발 안쪽에 라이닝 정도를 바꾸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렇다 그러면 나이키의 혁신성이 나이냐. 많은 분들이 나이키를 좋아하시는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과거의 제품들, 24년 전, 25년 전에 만든 제품들, 26년 전에 만든 제품들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로 뭔가 혁신적이고 이렇게 느낄지 몰라도, 이미 오랫동안 나이키 줌 제품들을 쭉 봐왔던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혀 신선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고 오히려 나이키가 한참 과거로 다시 후퇴를 했다. 다시 말하면 모양만 현대적으로 바뀐 것 뿐이고, 실질적인 여기 축구에 적용되어 있는 테크놀로지, 물론 무게를 줄이거나 한 것들은 기본적인 어퍼 소재의 변화에 따른 거. 그러니까 이때에 비해서 이때 무게 줄었다는 거는 기본적인 소재 변화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게 해주는 테크놀로지 상에서의 진전이 있었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 나이키 머큐리얼 베이퍼 15 에어줌 제품들을 보면서 느꼈던 소감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그 줌 에어줌 제품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제품이 단순하게 제 개인의
특정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나이키가 이 에어줌을 어떤 식으로 축구에 활용해 왔나를 쭉 보았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거는 나이키의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어떤 것과 저희 비슷하게 느끼냐면 프레테가 초기 94 모델이 나왔을 때 1차 첫 번째 버전이 나왔을 때 이후로 러버의 크기와 양이 줄어들다가 나중에 결국 없어졌다가 복각이 되면서 러버의 양을 그 작은 알갱이처럼 바꿔서 모양만 갖추는 형태로 프레테라는 그런 식의 일종의 눈속임과 같은 형태의 신발밖에 못 만드는 프레테 하나만 본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근데 대신 아디다스는 쿠파 같은 제품들의 예를 들면 퓨전 스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소재예요. 왜냐하면 캥거루 가죽 얇게 가공을 하고 그거를 다른 소재, 이질적 소재들과 본딩으로 처리를 해서 얇은 캥거루 가죽의 특성과 일종의 라이닝으로 들어가기엔 여러 가지 섬유의 특성을 결합시켜서 신축성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고도의 테크놀로지에 해당되는 제품이어서 실질적으로 아디다스의 가장 혁신적 제품이 뭐냐 물어보면 고스트다 이런 게 아니라 코파가 오히려 더 그렇다 하는 게 이제 제가 보통 느끼는 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나이키가 뭐 니트를 쓰고 여기 플라이 니트 중에 뭐 새로운 뭐죠 이게 베이퍼 포사이트인가 뭐 이런 포지트인가 플러스라는 이런 걸 집어넣었다. 또 ACC도 마찬가지. ACC도 몇십 년 동안 소재가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것들을 보면 신발 디자인의 모양을 외관에서 달라지게 한 거. 그거 말고는 아무런 진보가 없다. 이런 신발들은. 대신 나이키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나이키가 나왔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축구화를 신어본 입장에서는 이 축구화를 딱히 사야 될 이유가 없다. 실착용으로는. 특히 아마추어들한테는. 프로 선수인 격에 천연잔디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냥 가벼운 축구화 정도로 에어준과 상관없이. 근데 이제 이 제품에 제가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마 선수들은 결국 줌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나이키에도 얘기를 해서 커스터마이징 많은 선수들은 줌을 다 빼버리고 일반적인 보드를 깔고 인솔을 껴서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게 저희가 예측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거의 100%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측이 그렇게 돼요. 일부 나이키의 계약 선수들은 결국 줌을 뺄 것이다 하는 게.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약 한 시간에 걸쳐서 이 나이키 제품 나이키 머큐리얼 에어줌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건 아니고 줌 에어의 특성에 대한 얘기들이었고요. 다음엔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축구화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